네. 자, 20번에다가 체크하세요. 간접 연계. 물론 안 느껴져요. 네. 자, 이게 간접 연계인데, 일단은 이것은 문제를 딱 봤을 때,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보통은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항상 마지막 문제를 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느낀 바가 뭐냐? 자,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죠. 자, 봅니다. In our contemporary world,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텔레비전과 영화가 are influential, 정말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됩니다. 그리고 it is likely that, 대디할 가능성이 높은데, introduction 하면 도입이죠. 훨씬 더 많은 과학자가 영웅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바뀔 것 같아요. 끝이에요. 이게 EBS에서는 무슨 문제로 나왔냐면, 오늘날 영화는 과거에 비해서 다소 과학적으로 근접한다라는 질문 저랑 같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질문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냐? 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면 과학에 대한 흥미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1번.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오케이, 괜찮아 보여요.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 안 나왔으니까 제거. 공상과학 작가로 성공하려면 안 나왔으니까 제거.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된다. 뭔가 맞아 보여요. 과학 논의에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도 참여해야 된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 너 1번하고 4번하고 구분할 수 있니?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맞추셨어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번하고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이제 차이가 있는지 가보세요. 과학의 저변 확대. 저변 확대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분야를 넓히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화 주인공의 동그라미 치면 부분적으로 나왔던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장을 보면 여러 매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다시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딱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텔레비전과 영화. 따라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영화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답이 될수 있는 건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지나 주제나 제목이나 아니면 의도를 얘기할 때 전체를 포함하는 문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나는 20번 맞았는데라고 하면서 생각한 4번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스킵을 했다면 제대로 잘푼 거고요. 됐죠? 요 정도까지 할게요.